네, 그럼 이번에는 K리그 경기를 만나볼 텐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K리그 클래식 6경기가 치러졌습니다. 21라운드 최다골은 포항과 제주의 경기였죠. 네, 제가 현장에 가서 이 경기를 중계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경기는 포항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부상 선수도 있고 징계 선수도 많은 가운데 네. 중원이 탄탄한 팀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원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둘 거냐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였었는데 예상외로 너무나 많은 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반전에는 단한 골밖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프리킥 상황에서 신준호가 올려주고 김준수가 결국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어요. 소위 얘기해서 날라차기 슛이라고 네,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으면서 포항이 전반전을 1대0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시작하고 3분 만에 제주가 말 그대로 폭격을 가하는 모습이 나와요. 윤빛가람이 바로 이제 동점골을 기록했죠. 그 다음에 송진영이 역전골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페즈가 다시 한번 달아나는 골을 기록하면서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는데 후반 시작하고 8분 만에 3대1이 됐어요. 근데 포항이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기록하는데 이 장면이 문제의 장면인데 나중에 오반석 선수의 자책골로 판정이 났고요. 그런 상태에서 송진영이 다시 한번 골을 넣으면서 4대2로 포항이 쫓아가는 상황이 되고 제주가 달아나는 상황이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오반석이 핸드볼 반칙을 하면서 퇴장을 당했고 손준호가 페널티킥을 넣으면서 결국 포항은 3대4로 패배를 당했고 제주는 원정에서 4대3으로 포항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몰아치기로 정말 오랜만에 다득점에 성공을 했죠. 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가장 불쌍한 쪽은 부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이 네. 첫 번째 골을 먼저 선제 득점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히든 플레이어로 뽑히긴 했었던 주세종 선수가 또 멋진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골 유도했는데 후반전에 내리 세 골을 얻어맞은 부산이 되겠습니다. 후반 24분, 28분, 31분. 여기서도 정말 7분 만에 세 골이 터졌어요. 그럼으로써 부산이 3대1로 대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부산의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인천도 순위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한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패를 했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 윤정환 감독의 이 초강수가 정말 제대로 통한 것 같습니다. 네, 파격적인 라인업을 짜서 결국은 대전을 상대했는데요. 그 라인업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울산 입장에서는 김승준 선수의 발견, 이 측면에서 소득이 많았던 경기예요. 김승준 선수가 12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울산이 앞서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김승준 선수는 워낙에 문전에서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대전이 전반 종료 직전에 김태봉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것이 슈팅이 됐어요. 모두가 크로스라고 속았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슈팅이 되면서 골로 연결이 되면서 1대1로 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들어서 울산이 터지기 시작하죠. 특히 김승준과 김신욱의 이 콤비 플레이가 너무나 좋아요.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김승준이 자신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김신욱의 원맨쇼가 시작됩니다. 김신욱이 왜 자신이 울산의 최전방을 책임져야 되는지를 84분, 91분 연속 골을 넣으면서 입증을 했고요. 결국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승준 두 골, 김신욱의 두 골을 앞세워서 대전의 4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한편 이 상위권에서는 전북과 수원의 리그 선두 다툼이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북이 갈 길이 바쁜데 2위, 네. 3위권 있는 팀들을 좀 빨리 떨쳐내야 되는데 광주를 상대로 또 비기고 말았습니다. 네. 물론 첫 번째 득점은 전북에서 나왔습니다. 무섭게 몰아쳤던 전북의 모습이었는데요. 광주의 육탄 방어가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공격 라인에서 해결하지 못하자 왼쪽 풀백인 이주영 선수가 굉장히 멋진 골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득점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득점, 그러니까 바로 또 동점골을 기록한 광주가 됐습니다. 조용태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이주영 선수가 득점이 나올 때만 해도, 아, 이제 물꼬가 터졌으니까 다득점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조용태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광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승점 1점을 가져가게 된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원과 전남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송현님? 이 경기는 가장 그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네. 양팀 모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맞대결을 펼쳤거든요. 네. 그리고 예상대로 많은 골은 나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됐는데요. 결국은 이 후반전에 서정진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수원이 전남에게 1-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 결과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반면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한 골차 패배를 당하면서 무패 행진을 마감하게 됐죠.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히도 상대 팀들이 승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리그 3위로 올라섰죠. 뭐 다행스럽다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승점을 추가하면서 치고 올라갈 필요가 있었는데 네. 같이 승점을 못 얻게 되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하죠. 때문에 서울로서는 이제 아쉬운 경기 결과가 됐는데 왜냐하면 이날 경기에서 먼저 득점에 성공한 쪽은 서울이었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굉장히 강박적인 슈팅을 보여주면서 선제 득점에 성공을 했었는데 바로 이어서 황의조 선수에게 또 실점을 하면서 2분 만에 또 동점골을 얻어맞으면서 경기는 1-1이 됐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좀 무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출장을 후반전에 교체 출장을 했고요. 득점까지 성공을 했었는데 이게 황의조 선수의 엄청난 골이 터졌어요. 이날 경기에 황의조 선수가 계속적으로 서울의 골문을 위협했었는데 결국 이제 후반 막판에 그 성과를 보는 장면이 나왔었고 야, 이 골은 정말 각도가 없는 상태인데 황의조 선수의 최근의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황의조 선수의 올 시즌 골을 다 모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다 작품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네. 집에서 찾아서 보시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아니, 저는 이제 저희 원더풀 K리그 시청자분들에게 네. 황희정 네. 선수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요. 지금 힘들다고 그런 거 할 시간 없다고. 네. 왜 당신에게만 들리지? 나 안 들리는데?